1980년 5월 27일 새벽, 계엄군은 폭도를 소탕한다며 전남 도청을 진압했습니다. 시민군 1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짐승처럼 묶여서 연행됐습니다. 안 되면 되게 하라, 걱정 못해 용사다. 진압군은 승전가를 부르듯 군가를 불렀습니다. 5.18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이곳 도청의 진압작전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뒤 신군부의 주요 지휘관들은 현장을 방문합니다. 헬기에서 내린 사람이 현장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눕니다.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입니다. 광주 진압에 투입된 박준병 24단장과 5.18 진압을 공식적으로 지휘했던 서준열 전교사령관, 베레모를 쓴 사람은 광주를 피로 물들인 공수부대의 종호영 특전사령관으로 보입니다. 신군부에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황영시 육군참모차장도 눈에 띕니다. 피해 최소화를 주장했던 장영태 전 전남지사의 씁쓸한 표정과 달리 진압 책임자였던 서준열 사령관은 활짝 웃습니다. 얼굴에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진압군으로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 크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.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 기록물에는 눈에 익은 외신 기자들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.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.